네, 마켓리더 2부 이어가겠습니다. 사실 지난주 시황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은 얘기가 야 이번 주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자도 한 번 안 나오고 넘어가는 한 주간이 됐다라고 했습니다. 그러나 지난주 주말 결국 IS 수괴 사망 사실을 발표한 이후부터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황의 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알려면 이분을 모셔야 됩니다.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박사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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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. 네. 네. IS 수괴 제거 트럼프의 메시지는 탄핵 정국 현 상황 및 대선 레이스는 FMC와 브렉시트 글로벌 파장 점검 이러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박사님. 네. 사실 좀 놀랐습니다. 저 그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 뭡니까 알 바그다디 네. 그 IS 네. 수괴 군사 작전을 통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는 좀 뜬금없다는 느낌도 들었고 왜 이 상황이지? 그러나 좀 이렇게 그 뉴스를 몇 가지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 거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무서워지더라고요. 저는 이번에 이 사안이 사안의 함의가 뭘까요? 일단요, 워싱턴 속설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속설. 예, 속설입니다. 예. 전쟁 중인 대통령은 재선에 무조건 성공한다. 아하. Wartime president never lose.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시백경. 아니, 빈라덴을 사살할 때도 예. 오바마 대통령이요. 재선 딱 1년 전이에요. 아, 5월 달에. 그 작전이 오바마 예. 빈라덴 쏜 게 그거였구나. 예, 딱 5년 전, 1년 전에 그러니까 대선 저 출정식까지 끝난 상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. 그렇구나. 그래서 이게 워싱턴의 속설입니다. 그래서 전쟁 아니 그러니까 자기 그 사무실을 완전히 저 전시 상황실로 딱 해서 옆에 뭐 펜스부터 쫙 하고 뒤에 보세요. 7개 미국 군대를 표시하는 깃발 쫙 갖다 놨잖아요. 다 연출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전 세계 뭐 보내는 메시지는 내가 세계 경찰 국가로서 뭐 다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. 이거 이 메시지가 쫙 나갔고요. 결국은 그걸 이제 점잖게 얘기해서는 그렇지만 다른 뭐 조금 뭐 이 시중에 쓰는 말로 하면 어디 고개 뻣뻣하게 들고 다녀? 눈 까라 이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그 새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자기의 이제 이 지지층들을 다시 집결시키는데요.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중동 쪽이랑 유럽 쪽에 예. 이 헤드라인에 공통된 게 뭐냐면 예. 왜 테러 조직의 수괴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다 살해되느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다 이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제 빈라덴은 9년 이상을 걸렸습니다. 쫓아다니느라고. 예. 근데 잡을 수 있는데 낮은 적도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. 예. 예. 이번에 2년 반 만에 나왔는데요. 사실 2014년도에 이제 IS를 창립한 선포를 한 사람이 이건데 몰랐어요. 누가 이 뭐 얼굴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성공한 게 요번 4월 달에 뭐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동영상에 직접 자기 얼굴을 냅니다. 예, 예. 그 이후에 굉장히 진전이 빠르게 되면서 요번에 뭐 부인의 어떤 그 이 뭐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장소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까? 진짜 뭐 대단합니다. 그리고 또 타이밍도 잘 맞아 떨어졌죠. 단핵 뭐 그다음에 시리아 철군이 사실 굉장히 지금 좀 아픈 부분인데 예. 그거에 대해서 뭐 명분을 확 갖고 가버리니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이 좋은 상황으로 가는데요. 저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매일 이제 쫓아다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지면요 트위터가 길어져요. 아하. 근데 최근 거는요 뭐 길다 못해서 동영상 붙이고 뭐 다 그랬거든요. 근데 길어지는 이런 문장을 보고서 아 트럼프 대통령 요새 좀 기분이 좀 좋구나.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. 아니 근데 지금 박사님 소개하셨다시피 유럽 매체들이 왜 테러 조직의 국제 테러 조직의 수괴들은 미국 대선 기간에 그렇게 가느냐 하는데 저는 또 하나의 의문이 또 드듭니다. 왜 그 어마무시한 그 수괴들이 죽었는데 왜 대중들은 확인이 안 될까? 빈라덴은 그때 둘둘 그냥 말아가지고 바다에 떨어뜨리고 그렇죠. 이번에는 바다에다 한다. 폭탄 조끼로 그냥 자폭했다고 하니까 우리가
진짜 죽었는지 시체를 갖다 볼 수도 없는, 뭐 죽었다 치면 되겠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왜 바다에다 그때 이제 뭐 수장을 했냐면, 이제 묘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가 이제 성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했고요. 사실 러시아 매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응을 냈습니다. 지금 실제적으로 죽은 건 아니다. 누가요? 지금 바그다디가 죽은 게 아니고 모처로 지금 도망가 있는데 지금 뭐 실패한 거다 이러고 러시아의 신문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좀 쓰고 있어요. 사실 이번에 러시아 많이 도왔습니다. 왜냐하면 러시아 영공을 날아가서 작전을 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줬는데 지금 뭐 일단은 뭐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자기 지지자들이라든가 자기 힘 과시는 굉장히 잘 뭐 표현적으로 된 것 같고요. 지금 저 트럼프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해외 주둔했던 미군들을 다 저기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자기 목적이에요. 주한미군도 포함되나요? 주한미군도 지금 포함되죠. 그래서 자기의 최대 업적으로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본국으로 다 송환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와서 피 흘릴 일 없게 만든다.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점점 가고요.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지냐를 분석할 때 항상 이제 북한의 어떤 이 입장들을 우리가 대입에 넣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보고 김정은이는 조금 놀랍지 않았을까. 어떻게든지 찾아와서 이런 뭐 델타 포스가 와서 어느 순간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놀랬기는 하고요. 최근에 지금 워싱턴의 뭐 지인들하고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느낀 거는요.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뒤로 밀려 있다.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싶은 일들을 북한과의 하고 싶은 일들을 거진 다 했다고 믿고 있답니다. 아, 그래요? 첫째, 뭐 롱레인지 미사일 지금 뭐 지금 안 쏘죠. 그다음에 그 미군 유해들 다 송환받을 거 받았죠. 또 한번 만나줬죠. 네, 그래서 만나줬다. 일단, 예,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 관련된 것은 할 만큼 했다. 그래서 우선순위로 지금 북한 문제는 워싱턴 정가에서는 굉장히 뭐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려 있는 상태다. 그런 얘기는 좀 듣고 있습니다. 북한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입니다. 맞죠. 그러니까 뭐. 뭐, 만나줬다? 아니, 근데, 그러니까 지금 뭐, 이, 몽리를 부리는 거 아니에요? 그런 금강산에 그거. 예, 예. 아니, 참, 그거, 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. 딱 요맘때요. 예. 그런데 이쪽에 저기, 이산가족 면회소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의 그 호텔도 있는데, 뭐 튼튼하고 잘 돼 있어요. 멀쩡한데. 멀쩡하죠. 멀쩡한데 지금 목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철거하려고 그러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. 네. 장비는 유엔 제재에 의해서 절대 못 들어갑니다. 그럼 자기들 장비로 삽질로. 자기네 장비로 그게 되나요? 근데 작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 온천을 개발해 놓은 게 있는데 모터가 망가졌대요. 네. 그래서 모터에 부품을 갖다 주려고 했는데도 유엔 제재에 걸려서 못 갖다 준 것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이 굉장히 뭐 이 다른 목적의 의도를 갖고서 김정은이 발표한 거 아니냐. 네.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. 아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이 사유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뭐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특별한 조치가 없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. 그러면 현대아산 측에서 이렇게 금강산에 이렇게 투자했던 거나 공들였던 거는 다 그냥 무산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? 아닙니다. 그럼 뭐 지금 할 수 있는 뭐 자본이나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요. 일설에는 중국에서 우리 시진핑 주석이 관광객 500만 명 보내주겠다 뭐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유엔 제재 안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.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안 걸립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실비 정산을 하는 거기서 현장을 내는 부분들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500만. 근데 저희 호텔,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호텔, 그거는 연 30만 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. 그래서 500만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넓히는데, 그걸 부술 게 아니라 옆에 지금 뭐 많이 있거든요. 그거 하고, 일단, 우리가 남북, 이산가족 면에서는, 뭐, 남북 관계 아주 시금석 같은 부분인데, 그게 100% 완공된 건물이 아니에요. 네. 그거부터 일단 완공시키고, 그 다음에 무슨 조치가 하더라도 해야, 남북 관계는 진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뭐 러시아에서 그 정도 얘기했다 하니까 이 정도는 막 쇼라는 전제 하에 네. 다 똑같은 쇼 하에서 그냥 판단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.
탄핵 전국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망해가는 Failing NYT, 뭐 Failing CNA 그 망해가는 가짜 뉴스에 그쪽에 주류 언론들의 보도가 우리 국내에서도 또 번역 소개되는 경향이 많긴 합니다만 네. 어쨌거나 전 현직 관료들 특히 외교관들 쪽에 뭐 사표까지 던져가면서 그 하원의 청문에 서서 증언하겠다 하는 이런 분위기. 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협이 됩니까? 분위기가 아, 지금 뭐 트럼프 월드는 뭐 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. 트럼프 그러니까, 월드? 네, 트럼프 월드라는 게 이제 트럼프 내 행정부라든가 자기 이제 당내 사람들. 네. 그러니까 트럼프 월드가 좀 균열이 가고 있지만 사실 대중적인 지지도는 굉장히 지금 놀랍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집토끼들을 모으는 그 방식으로는 집토끼. 예. 뭐 지지층의 결집에는 이 탄핵처럼 좋은 호재가 없습니다.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지금 탄핵의 승자는 트럼프다.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. 사실 이제 탄핵이 나오면서 뭐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힐러리가 지금 재등장합니다. 글쎄요. 뭐 심지어 미셸 오바마 얘기까지. 예,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계획되지 않고 일단 한번 질러보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전개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. 네. 일단 탄핵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뭐 상원에서는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건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? 네. 클린턴 때도 하원 통과 상원 부결로 해서 재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자락을 깔아준 거 아닌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뭐 이런 전략가들의 생각은 이 탄핵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공무 담임권을 제한시키는 방법으로 공무 담임권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이분은 이제 능력과 자질이 안 되기 때문에 공직은 맡을 수 없다. 이거는요 재미난 게 탄핵을 하면 3분의 2 찬성이잖아요. 네. 공무 담임권은 과반수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그러면 공화당에서 분명히 이탈표가 있다면 상원까지도 통과될 수 있는데 공무 담임권이 제한이 되면 아예 선거에를 못 나옵니다. 아 그렇게 됩니까? 그러니까 거기까지 계산이 된 민주당 지도부의 뭐 속셈이었는데 생각대로는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. 현재 지금 이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에는 세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. 예. 당내 지지도, 국민 지지도, 그다음에 예. 다수당이 될 확률 세 가지인데 트럼프 모두 다 좋아요. 그래서 탄핵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. 뭐 이런 평가들이 지금 워싱턴 DC에는 있습니다. 약간 그 미국의 유권자들 가운데도 민주당원들이나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또 선거를 앞둔 스트레스는 더 크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저 마음에 안 드는데 찍어줄 놈이 없네 하는. 네. 그죠? 그 스트레스도 엄청난데. 근데 자기네 당에 그러면 뚜렷한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. 지금 70세 트리오 3인방이 뭐 1, 2, 3등을 하고 있으니 바이든 워런 샌더스 네, 세 사람이 다 70살이라고요. 그러니까 70대 트리오 3명 갖고는 안 된다 이게 민주당에서 벌써 퍼진 거예요. 따라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뭐 다른 후보의 예, 어떤 예. 급작스러운 부상을 지금 바라는 모습들이 보이고요. 사실 또 워렌하고 샌더스는 급진부잖아요. 그래요. 예. 그거에 대한 또 이 뭐 심심치 않은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. 워렌이나 샌더스 공약 보고 있으면은 월가든 저 실리콘밸리든 표 안 나오던데요. 예, 네. 뭐 저 뭐 반기업 정서가 너무나 센 거의 뭐 사회주의 그러니까. 분위기. 예. 네.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하고 지금 사실 워렌이요. 7개 이상의 주에서 바이든을 이기고 있거든요. 워렌이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진짜 이제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그런 표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예, 중도 보수를 갖고 왔냐. 그래서 지금 아주 극렬하게 가리는 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중도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고요. 네. 공화당은 뭐 100% 자기 지지층만 지금 꽁꽁 지금 싸우고 집토끼만. 있습니다. 예, 집토끼만. 근데 과연 외연 확장성이 어디가 높냐면은 집토끼에 이 자락을 깔아놓고 그 위에 얹혀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느 선거든지 항상 예. 주력 뭐 대책이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가지 않을까 지금 뭐 보여지고 있습니다. 뭔가 이렇게 혜성 같은 인물이 등장할 빌 클린턴이나 그렇죠. 뭐 오바마 같이 갑자기 확 나올 가능성은 회자되지 않나요? 지금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번에 이제
뭐 토론회가 이제 3차까지 가는데 네. 그때 한 오른 사람이 있어요. 예. 앤드류 양. 대만계 예. 최초의 아시안계 이제 예.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예. 뭐 이분은 이제 뭐 자기 뭐 조그만 벤처 기업도 해보고 공직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자기네 당내 뭐 가상 투표에서 1위를 해버렸어요. 아 그래요? 그 다음에 구글 트렌드 지금 순위 3위고요. 예. 지지율이 3%나 돼요. 3%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게요. 지지율 2%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 토론회에 나옵니다. 그래서 거기 자격을 갖췄어요. 이제 그러면 붙는 건데 아 이분이 또 보편적 기본소득 1000불씩을 나눠주겠다. 딱 여기에 지금 뭐 앤드류 양도. 네. 그러니까 뭐 여기에 굉장히 지금 뭐 격한 방안들은 많이 하고 있어. 근데 여기에 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서민들이 굉장히 반응을 해줄 거라고 네.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. 앨런 머스크가 이야 이 사람 내가 밀겠다. 지지선언을 했어요. 조 월시라고 그 유명한 저 앵커 있잖아요. 네. 예, 방송인. 그 사람도 나 이 사람이다. 뭐 이렇게 지지층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. 최근에 그 지지 앤드류 양을 그 천불이 없어도 되는 사람 될 만한 사람들인데. 예, 다. 그리고 앤드류 양이 이 뭐 자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내가 대신해 주겠다. 호호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최근에 이제 이거를 실험적으로 한다고 자기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 추첨을 해서 1000불씩 드리는 것을 할 테니 뭐 응모를 하십시오 이랬어요. 네. 근데 10만 명 넘게가 지금 응모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걸 뭐 돈을 탄대는 것보다 그만큼 지지를 해주는 세력들 뭔가 관심을 끌었다. 예. 그래서 앤드류 양 얼만큼 이 외연을 확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대선 흥행에는 조금 플러스가 되는 부분들로 예.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환영하고 있는 예. 상황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어쨌거나 내년 11월에 대선 레이스가 이어질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이번에 알바그다디 제거하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뭐 우리 국내에서 말하는 정치 8단 9단 이상인 것 같아요. 그분 그렇죠. 대단한 것 같아요. 대단하죠. 인정합니다. 네. 인정하는데 그 한 방으로 그냥 해결된 네.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제가 잘 버텨주고 증시도 내년 좌우지간 투표소 들어가서 표 찍을 때까지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런데 지금 묘수가 있을까요? 아, 뭐 오늘만 해도 S&P 500 뭐 네. 3000 지금 3039 뭐 최고치 지금 갱신한 거 아닙니까? 네네네. 그럼 뭐 이렇게 되면은 진짜 다우존스 3만도 지금 뭐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고요.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거 뭐 1.86%가 올라가는 뭐 이거 대단하거든요. 그럼 이 트렌드를 쭉 이제 뭐 쭉쭉쭉 가면 되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지금 월가의 분석이 뭐냐면요.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한 경제기보다는 더 작은 그러니까 경제 침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겠느냐 이러는 지금 뭐 이 소위 말하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네, 때문에 네. 그렇다면은 지금 뭐 트럼프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쭉쭉쭉 올려서 최고점에 올랐을 때 선거가 치러지게. 그래서 결국은 경제로 승부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인데 그 전략대로는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뭐 장점 빠질만 하면은 제가 어젯밤 이렇게 뉴욕 증시 설명하는 시황을 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거의 다 일단 때려놓고 보류해놨나 싶었더니 관세 말입니다. 네. 이게 장 빠질만 하면은 그중에서 오늘은 그렇지. 그만큼의 200억 불만 네. 관세 없앨게. 그 다음날 가서 뭐 하다못해 뭐 한 300억 불 없앨게.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럭저럭 버틸 것 같네요. 시나리오가 딱 짜있는 거죠. 저 최근에 저 펜스 대통령이 또 나와서 연설 한번 했잖아요. 네, 네, 네. 그것도요. 뭐 그냥 뭐 와서 뭐 뜬금없이 한 게 아니라요. 지금 중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? 사중전에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시지 날린 거거든요. 그 말씀 한번 해주시죠. 안 그래도 작년 10월에 나와가지고 중국을 갔다가 그렇게 작심하고 깠던 펜스 부통령이었는데 지난주에도 약간 좀 듣기 불편한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톤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. 많이 불편하죠. 근데 앞에 이제 뭐 인트로가 네. 아,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를 원한다.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톤 다운된 것 같지만 밑에 가서는 이건 완전히 홍콩 인권 법안 그대로 시행해라. 그 다음에 중국의 이런 개방도에 대해서 내가
뭐 기준을 정해서 그걸 하겠다. 이거 완전 내정 간섭이거든요. 근데 이거는 100% 지금 4중 전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지금 한 네. 거고요. 예. 지금 흔들깁니다. 시진핑이 뭐 영구집권의 틀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국내적으로 위치가 불안합니다. 예, 뭐 네. 요즘 그런 얘기가 많아요. 예, 상하이 방이 돌아섰고요. 아하. 예, 그다음에 이제 장자방도 지금 돌아서고 결국은 이제 태자방이 도와줘야 되는데 태자방은 벌써 뭐 많은 숫자가 지금 이 뭐 지도층에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요번 4중전에 우리가 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조금 지금 시진핑의 위치 그렇게 견고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지금 폭격을 한 거예요. 예, 그래서 홍콩 니네 어떻게 할래? 그러면 이제 홍콩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적인 부분들 이것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생겼거든요. 예. 마 좀 급하게 가겠습니다. 내일 모레 새벽이면 이제 또 FMC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. 네. 요즘 이렇게 뭐 연준이 재정적금 매입하는 거나 레포 공급하는 거나 해서 뭐 일부에서도 살짝 우리가 그래프도 살폈습니다만 대차대조표 넣는 거 보니까 갑자기 또 박사님 한 두 달 전에 말씀하셨던 얘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는 말씀. 그 이제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? 지금, 일단은 이번에는 내린다고 보는데 네. 그다음에 시장이 내리기는 내리는데 이번은 이걸로 대충 금리 인하는 끝 하는 어떤 뉘앙스를 풍길까 그걸 갖다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지금 안 내려도 그만이고 내려도 그만인 상태인데 안 내리면 뒷단, 이상합니다. 그 뒷단. 그다음. 예. 이게 소위 말하는 보험 인하 사이클의 종료다. 아, 예. 그거 아니면 향후에도 더 내릴 것인가. 네. 요 메시지가 중요한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과연 이제 보험용 사이클이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뭐 당분간은 금리 인하가 없대는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이 격하게 뭐 반응을 할 겁니다. 네, 네. 이건 아니다 싶은데 네, 네. 금리 인하의 이제 방향성을 뭐 좀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지금 점도표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뭐 이걸 뭐 내릴 FOMC하고 지난번에 내릴 때도 반대표가 세 표 나왔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네. 과연 파월이 어떤 이 스탠스를 갖고 다니는데 일단은 안 내리는 거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는 뭐 사건들이 몇 개가 생겼죠.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협상 음흠. 이제 사인한다 그러고. 아니 박사님 지금 안 내린다는 얘기 당장 내일 모레 이번 10월 FOMC에서 안 예, 내린다고요? 안 내리고 향후에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만 비치면 그게 더 시장에서는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뭐 1단계 예, 갔죠. 예, 예, 브렉시트 예. 지금 해결 기미가 보이죠. 지금 기업 실적들이 이상하게 좋아요, 미국이. 뭐 예상보다 좋을 뿐인데 예. 전년 대비로 하면 뭐 늘었던 게 늘은 거 그렇죠. 그래서 네. 지금 이제 경기 지표나 실적들이 사실 좀 예상보단 좋고 그다음에 혼조된 지금 사실 지표들이 나오잖아요. 이거는 뭐 PMI는 안 좋은데 뭐 고용은 좋고 등등이 나와서 예. 사실 이 내부에서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이 분명히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에 내리겠다는 뚜렷한 방향성만 주면은 그게 훨씬 더 FOMC의 역할에 맞는 거고 제가 만들어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프레임에도 더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예. 내일 뭐 90% 이상이 내리는 그런 확률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보다는 이제 나오는 기자회견 때 나오는 예. 향후 금리나 방향성 여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3대 지수가 다 뭐 이렇게 전고점을 열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S&P 500만 열었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더라고요. 이 전고점이나 전저점을 이렇게 뚫고 아니면 더 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새로운 추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마지막 끝물일 수도 있어가지고 아. FMC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. 네. 시간은 없습니다만 브렉시트 어쨌거나 3개월 연기인데요. 네. 3개월 후에는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박사님?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은 국민투표해야지 끝날 얘기거든요.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. 오늘 그 어저께 또 이 조기 총선 냈는데 부결됐어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또 다시 이제 보리스 총리가 이제 도전을 하겠죠. 네.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뭐 이 계속 이제
브렉시트는 이제 본 경기의 시작이다. 앞으로 2년 이상의 혼돈의 시절이 올 거고 예. 누가 국민 투표를 통해서 동력을 얻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. 어쨌든 간에 10월 1일이면 새로운 유럽 집행부가 오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도 다시 이제 얘기를 하려는 모습들을 갖춰나가는데요. 브렉시트 크게 뭐 우리나라에 지금 영향이 직접적으로는 올 것 같지 않고요. 특히 네. 28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요번에는 참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해주셨어요. 한영 FTA 지금 국회 비준이 끝났거든요. 네, 그래서 네. 관세 뭐라든가 우리 수출에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잘 장치가 돼 있어서 브렉시트의 영향 제한적이고요. 지금부터 사실은 본 경기의 시작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 예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의 트위터와 또 정책 방향 관찰해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. 오늘 마켓 리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